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지겹죠? 양치하고 왔어요. 양치했고, 지금 아까 충전하고 있는데도 꺼졌던 이유가 이 V앱이 약간 배터리 소모량이 많기도 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충전기가 저속도 충전기예요. 그래서 이 소모량을 충전량이 못 따라가서 꺼졌는데, 지금 배터리가 지금 7%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거 V앱 하다 또 중간에 꺼져요. 지금이 마지막 V앱이 될 듯? 아, 좀 이따 말할걸. 다 들었죠, 여러분? 너무 일찍 말했나? 잠안 오냐고요? 조금? 심심하냐고요? 아유, 할거 많죠. 넷플릭스도 볼거 많고. 근데 V앱 하는 게 재밌어서 왔어요. 스케줄 안 힘들어? 할 만해요. 저 근데 잠깐 입술 너무 건조해서 기다려봐요. 저 립밤 좀 가져올게요. 어, 너무 많이 발랐다. 아, 이거 좀 보기 좀 그런데. 입술이 너무 너무 눈에 띄긴 하는데 그냥 보세요. 수빈아 반바지 입었냐? 어떻게 알았지? 권진아님, 저 덕분에 알아서 너무 좋은 노래 많이 알아간다고 고맙다고요? 권진아님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진심으로, 진짜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의 방식 앨범 다 너무 좋아요. 우리의 방식도 너무 좋고, 잘 가도 너무 좋고, 꽃말도 너무 좋고, 여행가 너무 좋아. 유얼레디 해브도 너무 좋아. 어른처럼, 그냥 전곡 그건 진짜 다 들어야 돼요. 입술이 촉촉하다고요? 여기가 좀 건조해서 목 관리를 잘해야 돼갖고, 그래서 가습기도 키고 자려고요. 이따가 여기 가습기 있더라고요. 배터리 몇이지? 오, 잘 유지를 하네. 지금 시청자 짱 많다고요? 7만 명 엄청 빨리 오르고 있네. 아, 맨 처음에 30만 명이었는데 다 어디 갔어? 이제 슬슬 잘때 됐지. 맞아요. 젖은 수건 들고 자면은 덜 건조해요. 저도 그래서 가습기 없는 방에서는 수건 적셔갖고 제 침대 위에 걸어놨어요. 옷걸이로 해서. 거기 넷이라고요? 벌써? 나 진짜 오래 했나 보다. 오, 여러분들 거의 점심시간쯤에 내가 있었는데 벌써 4시구나. 그럼 난 이제 1시인가? 2시네? 뭐 사실 여기 미국 와서 지금 같은 타이밍 아니면은 언제 제가 또 이렇게 오래 해보겠어요. 사실 한국에 가면은 그만큼 또 스케줄도 빠듯하고, 지금 미국 투어 도는 중에 시간이 비니까 이렇게 장시간 할수 있는 거고, 지금 같은 때 아니면 못하죠. 수빈아 지금 몇 번을 키는 거야? 그니깐요.
아니, 댓글이 왜 자꾸 멈추지?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가 진짜? 아닌데 아까 충전 안한 그대로 유지를 하겠는데 안 졸려요. 왜 자꾸 보내려고 해요? 안 졸려요. 해리 스타일 노래 듣냐고요? 너무 좋아하죠. 저 펄링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댓글 읽느라 졸려 보이는 걸걸요? 댓글이 아래에 있어갖고 지금 시선을 아래로 하고 있으니까 좀 눈이 좀 풀려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안 졸려요. 오늘 VM 몇 시간 했어? 글쎄요. 4시간 좀 채우고 있지 않을까요? 스피나 몇퍼 남았어? 헉! 5퍼 남았다. 슬슬 꺼질 때가 됐다. 내가 진짜 자기 직전까지 해볼라 했는데 충전기가 안 도와주네. 오늘은 1% 남았을 때 마무리를 할게요. 토끼 닮았다는 말 좋아해? 토끼 좋죠. 토끼 정도면은 좋죠. 막뭐 두꺼비 닮았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토끼면은 기분 좋죠. 충전기야 눈치 챙겨라. 그니까요. 방금 저 하얀색 화면 떴잖아요. 배터리 없다고 충전하러 뜬 거예요. 늑대가 좋아, 토끼가 좋아. 둘다 좋은데. 뭐 굿보이굿배드 같은 거할땐 늑대하고 뭐 553 이런 거할땐 토끼 하면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제 체력이 닿을 때까지가 아니고 핸드폰 체력이 닿을 때까지였어. 꽤 오래 말하고 있는데 목 괜찮아? 이렇게 저는 목소리가 항상 이렇게 텐션 좀 침착한 목소리여서 말하면서 쉬진 않고 대신에 이제 저 뮤직뱅크 MC 할때큰 소리로 또박또박 맨날 그렇게 1시간 넘게 MC 하고 오면은 목이 쉬었어요. 목이 엄청 좀 약하다 해야 되나? 평소에 너무 작게 말해서. 서리님 노래 들어봐. 저 서리님 노래 완전 많이 듣죠. Running Through the Night 그거 진짜 띵곡. 수빈이 형처럼 멋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파이팅.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면서 나도 저런 멋있는 아이돌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투바투 수빈이 됐습니다. 파이팅.
멤버들은 지금 뭐해? 잘걸요? 에쿠보 보여줘. 에쿠보. 가수하길 잘했어, 수빈아. 다행이에요. 콘서트 때 봤던 슬로건 중 제일 웃겼던 게 뭐야? 이제 막 오타쿠 드립도 되게 많았고, 그저막 삭발한 사진 있잖아요. 그거 들고 오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고. 멤버들끼리 싸운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건 연차 쌓이면. 근데 저희는 5명 다 일단 너무 착해서 싸우는 것도 말로 조곤조곤 싸우고 격한 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처럼 가족만큼이나 어쩌면 가족보다도 가까운 이런 사이면은 안 싸울 수가 없죠, 사실. 서로에게 너무 기대감도 크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너무 큰데 24시간 일주일 내내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딪히죠. 기대감이 사랑이 큰 만큼. 에쿠보 어떻게 알았어? 저도 일본어 공부합니다. 랭케시 데이마스. 몇퍼 남았어? 4퍼.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저 스릴러 좋아해요, 스릴러. 아니면 원래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약간 그 해방일지 보면서 일상물을 좋아하게 됐어요, 조금. 수빈, 인터넷 무슨 일이야? 왜요? 끊겨요? 렉을 걸리는 이유가 아마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일본어 잘하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쫄보 수빈? 맞아요. 저잘 쫄아요. 놀라기도 엄청 잘 놀라고. 근데 이상하게 스릴물 보는 건 좋아해요. 딱 근데 스릴물까지만 좋아하고 뭐 귀신의 집, 뭐 공포 VR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수빈아, 내가 너 아이돌 가수 수빈으로서도 인간 수빈으로서도 끝까지 사랑할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런 말 들으면 좀 책임감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 나를 좀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이런 걸볼 때면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향수가 뭐야? 저 항상 다른 것 같아요. 원래는 되게 따뜻한 향 좋아했는데, 잠깐 동안 이제 뭔가 좀 차가운 향, 뭔가 바다 향, 약간 뭔가 좀 시크한 향, 이런 거 되게 빠져서 그런 거막 뿌리고 다녔었다가, 지금까지도 그런 거 뿌리고 있고, 약간 바다 향 나는 거. 근데, 휴닝카이가 이번에 향수를 새로 이제 가져왔는데 거기도 되게 상큼한 냄새가 나거든요. 약간 과일 향 같은 거.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수빈 오늘 라이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고마워요.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데요. 볼 늘려보고 싶다고요? 아, 나 볼살 좀만 빠졌으면 좋겠다. 많이 말고 진짜 조금만 빠졌으면 좋겠다. 지금 몇 포야? 지금 3포. 얼마 안 남았다. 수빈이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풀어요? 해결 방법이 있으면은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길 바라는 편? 야, 이제 내 배터리가 없다. 그래요, 이거 다 봤으면 이제 배터리 사라질 법하다. 3% 남았어. 볼살을 늘려달라고요? 그건 안 돼요. 이제 막 나중에 또 극보이 건배도 이런 컨셉 했는데 볼살 요따만큼 달고 나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안 아팠으면 좋겠다. 수빈이도 아프지 마.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전 건강합니다. 수빈아, 이제 좀 렉걸려. 배터리 없어서 그런가 봐요. 3퍼, 3퍼. 견뎌. 수빈이 습관 있어? 습관? 습관?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여기 검지의 두 번째 마디 이 윗부분을 이렇게 물어뜯거든요. 그래서 한창 작년, 재작년 정도 때는 아마 여기에 굳은 살이 엄청 배게 있었어요. 막살다 까져 있고 굳은 살 있고 엄청 투박하게 생겼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다리 흔드는 거 인정. 다리 흔드는 거 인정. 그게 제일 제 대표 습관. 투박하다고? 투바투라 그런가? 헐. 수빈이 손한 번만 보여줘. 머리보다 큰 손. 머리 다 가려요. 다음에도 브이앱 오래 해줘요. 전 시간만 되면은 브이앱 최대한 오래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뭔가 스케줄과 스케줄 사이에 껴있는 브이앱이니까 정해진 시간이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찍 끌 수밖에 없지만 시간만 되면 오늘처럼 오래 하고 싶죠. 수빈아 고생했어. 앞으로도 화이팅 하자.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거다 해.
우리가 옆이든 뒤든 공격들은 막아줄 테니까 앞만 보고 달려줘. 수빈이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돼. 너무 고마워요. 근데 안 막아주셔도 됩니다. 사실 저희 다섯 멤버들이 다 보기보다 되게 건강하고 강해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그러고 부하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부하분들은 저희 때문에 뭔가 마음고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걱정하고 뭐 저희를 방어해주고 하느라 부하분들이 힘들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저희 몸을 더 그냥 즐겁게, 재밌게, 그냥 행복하게,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러면서 뭔가 저희를 위해서라도 부하들이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미만 있고 행복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사실 뭔가 지금 몇 번이냐고요? 1퍼 1퍼 인사해야겠다. 여러분 미리 안녕. 지금 1퍼인데 언제 꺼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녕.